형 뭐 열이 안 한 대단한 거 같아. 시럽 배달까지 하고. 애쓴 만큼 결과가 안 나오니까 답답해서 그런다. 반찬까지 한다더니 이제 택배까지 하시나 보네. 또 노쇼네. 늦어서 죄송합니다. 저한테 과하게 부족한 분이라는 건 잘 알겠네요. 다 같이 경찰서 갈까요? 미래쌤이라고 불러. 우리 지금 어디로 떠날까? 황동푸드 사장님이시죠? 근데 왜 자네가 여기 있지? 급작스러워서 내가 당황했나 봐요. 기가 막히죠? 장모님 이러시는 거 부담스럽습니다. 혹시 외모냐? 사기꾼이요? 사장님! 옥선생 짝사랑? 남자친구입니다.